바랍니다. 곧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공화당 전국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국민 의례가 있습니다. 태극기는 정면에 나와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정면에 있는 태극기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차렷!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8월 순국선열 호국영령 2017년 3월 10일 공권력에 의해서 실행당하신 5인의 애국열사 서해 NLL에서 북한군의 피격에 의해서 사살당하신 공무원과 구국의 영웅이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 4분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에 침묵하는 문재인 친중 정권을 규탄한 퇴진 촛불을 요구하는 우리 공화당의 전국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시도당 그리고 전국의 서병대 조직위원장님 약 100여 군데에서 전국에서 이와 같은 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기자회견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은 우리 공화당의 사무총장이신 재원호 사무총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중국의 6.25 침략 역사 왜곡을 규탄한다. 침묵하고 방조하는 문재인 진중정권은 퇴진하라. 중국 공산당이 10월 25일 한미원조 기념일에 중국의 6.25 전쟁 침략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위급한 문재인 진중정권을 우리 공화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중국의 시진핑은 소련, 중공, 북한에 의한 6.25 남침을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이며 중국의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다. 이것은 북한에 의한 6.25 남침의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혈맹, 미국과의 한미동맹이 안보와 번영의 주축인
대한민국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6.25 전쟁은 단연코 북괴, 중공, 소련이 일으킨 침략전쟁인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 전쟁에서 3만 명이 넘게 피 흘려 싸운 미군, 유엔군, 세계가 나서서 북괴, 중공, 소련에 의한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아낸 전쟁이 6.25 전쟁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 공산당 정권은 보란듯이 거침없이 6.25 전쟁을 미국에 의한 침략전쟁으로, 북한을 도운 정의로운 전쟁으로 전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6.25 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 선전하는 불의한 일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대한민국 아이돌그룹 BTS에 대한 공격에서 보듯이 중공의 역사 왜곡 선전은 중공에 의한 문화 침략이며 내전 간섭이다. 중공의 이런 행태는 제2의 사드 반대 공격이다. 또한 미 대선을 직전에 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는 공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비겁하게 침묵하는 문재인 친중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 체계를 지킬 생각은 전혀 없고 도리어 청와대 외교안보 특구인 문정인은 대한민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반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동맹이고 혈맹인 미국이라는 사실을 뒤흔들고 있다. 문재인 친북 파시오 정권의 친중 행태가 도를 넘어서 매국에 가까울 지경이다. 우리 공화당은 강력하게 주장한다. 6.25는 북괴, 중공, 소련의 침략 전쟁이다. 6.25 남침 역사 왜곡, 중공을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전망이 달려있는 역사전쟁, 체제전쟁에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자. 2020년 10월 3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대표 호평화, 우리 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신 우리 재우 사무총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우 사무총장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이곳 99명은 마음껏 집회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환호해도 됩니다. 그죠? 네. 우리가 환호하고 싶어도 한 번도 못했죠? 네. 자, 여러분, 재우 사무총장님께 큰 환호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왕 나왔으니까 오늘 목 터지게 한번 하고 가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첫 번째 발언자분 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원광대 전 역사학 교수셨고요. 또 역사학 박사이기시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죠? 네. 자, 우리 공화당의 애국정책 연구원장이신 이주천 박사님 모셔서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여러분. 지난 70년 전, 6.25가 마친 지 70년 전이고 10월 19일 날,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0월 19일 그 당시 압록강은 날씨가 추워서 영하 30도 꽝꽝 얼었습니다. 6.25 중국 중공군입니다.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온 게 10월 19일이고 25일날 10월 25일 시진핑이 당에 가가지고 6.25 전쟁에 대한 망언을 늘어놓은 그 10월 25일이 평양 북도에서 중공군 25만 명이 결집을 해서
팬덕희와 더불어 일병식을 했던 것이 70년 전 10월 26일, 25일이었습니다. 그걸 기념한 것이죠. 그리고 26일, 27일 날 국군 6소단과 중공군 42군이죠. 이 처음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날 소위 말해서 2차 중공군하고 국군하고 전투가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국군 육사단은 이승만 대통령이 꼭 압록강에 가서 통일의 물, 압록강에 물을 떠오라 해가지고 막 수통에 물을 떠고 내려가던 참인데 중공군 1인연설에 걸려가지고 육사단이 거의 괴멸할 뻔했습니다. 그 당시에 맥알더 장군은, 워크 중장은 이 많아봤자 중공군이 5-6만 밖에 안 될 것이다. 한 달 이상 정세 판단을, 정세를, 오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몰란 것이 중공군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1941년 일본의 진주만 폭격보다도 더 야만적인 기습 공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도 북한의 2,500만 명이 지금도 자유를 잃고 노예처럼 개돼지처럼 김정은의 공산독재의 시름 밑에 살고 있는 것은 바로 70년 전에 중국 공산당의 무자비한 개입 때문이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에게 너 사과하라, 너 때문에 통일을 못했다, 너 때문에 2,500만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개돼지처럼 살고 있다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로 10월마다 일본에 대해서 사과하라 사과하라 했고 일본은 많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파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뭉개버리고 지소미아까지 폐기했다가 미국의 압박을 받고 혼쭐을 났습니다. 저는 이 시진핑의 망언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능멸이고 모욕입니다. 그는 그 발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대한민국은 안중에 앞섭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주자파 정부는 어떻게 해서 공산당 시진핑에게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까? 시진핑은 문재인에 있어서 사흥전입니다. 문재인은 시진핑의 쫄개예요. 대변인이에요.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서해안에서는 중공의 어부자부들이 마음대로 우리 고기를 싹쓸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찰들은 잡지도 않고 잡으면 풀어주고 잡으면 풀어주고 중국에서 지리자권 태양광을 수입을 해서 산천 오목을 훼손시키고 이번 태풍에서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그러나 이 썩은 언론은 한 건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당, 주사파 공산당, 김정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왜냐? 탈원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문재인이 스스로가 김정은의 쫄개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일요일마다 테레비를 틀면 거기에서는 복면가왕의 1등이 누구냐, 2등이 누구냐 노래로 나가 망하는데 노래 소리에 골병이 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만 불인데 의식주 수준이 일본의 동경, 뉴욕, 워싱턴, 런던, 파리보다도 의식주에서 더 잘 먹고 더 놀고 진탕 먹고 마십니다. 이 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에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은 완전히 먹고 마시고 놀고 서가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골프 채널 3개죠. 지금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의 놀이터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공자 학원이 23개로서 아시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 대학 당국에 공제 학원을 설치할 때 돈을 줍니다. 중국 유학생들 유치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정세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유럽 다른 나라에서 공자 학원이 스파이 아지트라고 해서 대출 하나씩 하나씩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은 뭐라는 겁니까? 이 공자 학원을 통해서 많은 대학 교수들,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기업의 사장들, 언론인, 노조 돈으로 매수를 해서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의 놀이터 앞마당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신문기사를 검색을 해봤는데 2014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중국 공산당 스파이들 한 건도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중국 기술자 스파이들 한 건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조항이 없다고 그런 핑계를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90% 이상 다단계 공산화 완료 직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씨의 정신적인 고향은 노스코리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모든 영광 누리고 모든 권력을 다 잡았는데 그의 정신적인 고향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노스코리아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의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 그가 북한에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유토피아 이것을 새로 뭉개서 새로운 뜻도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단계 공산화이고 남북고려연방제고 그것은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자 독재 세습체제에게 대한민국을 몽창 갖다 바치기 위한 음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의 당국을 타개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중국 공산당 문제는 또한 미국의 문제이고 자유진영의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는 중국 공산당이 10년 동안 관리해온 키운 정치 지도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조 바이든, 그 아들 헌터 바이든,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이런 민주당의 핵심 인물들이 깜방에 가게 될 줄 모릅니다. 지금 호주에서도 정당 정치인들 40여 명이 중국 공산당과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유럽, 한국 얼마나 많이 중국 공산당이 뇌물과 민계를 통해서 자기 스파이로서 호소했는지 이것을 알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내일 공산 세계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국민들로 하여금 연대를 신용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종북, 친북, 용공주의자들 색출한 운동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각 정당들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승만, 박정희 당공 노선을 계승하는 정당으로 나갈 것을 어제 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공화당에 박정희 이승만의 그 반공 정치를 계승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우리 공화당을 끝까지 지지해 줄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공산주의 문제는 자유진영의 문제고 세계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고 자유진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가인 미국, 그다음에 일본, 인도, 인도태평양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암세포처럼 있는 이러한 중국 공산당 척자들을 속각내도록 정보 교환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투쟁이 단순한 우리 자신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진영은 오늘 이 서울바닥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체제 나아가서 이 전 세계의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 체제를 우리 공화당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투쟁하고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6.25에서 16개국이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우리는 그 16개국과 더불어 우리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왔던 그 16개 우방과 더불어 국제적인 방공전선을 개척해서 한국, 대만, 홍콩, 아시아 등지에서 중국 공산당을 막기 위한 방공블록을 만들 것을 우리 공화당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을 각오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한편의 방공 드라마, 또 한편의 역사를 본 듯합니다. 우리 사자의 포유같이 훌륭한 말씀 주신 이주천 박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주천 박사님 다음에 안 오실 것 같아. 이왕 쓰는 거 이집 박 쓰세요. 큰 소리로. 자, 환영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래야 다음에 또 보시지. 자, 우리가 연사분들은 이게 전국에서 지금 각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연사분들을 모시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대표님은 지금 대구에서 열심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고 또 차량 시위도 하고 전국의 최고위원들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지금 나가셔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퍼포먼스에 앞서 양양가 한 곡 듣고 퍼포먼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채인 기자님께서는 앞에 지도부부터 나눠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남은 거는 당원 여러분들께 한 장씩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분명 중국의 시진핑은 우리 6.25 침략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왜 저 사람들이 6.25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36년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의의 침략 전쟁이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보수 우파를 친일로 매도하고 자기들만 무슨. 그런데 중국이, 시진핑이가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북침이라는 얘기는 누가 또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데 전교조들이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산주의 시진핑과 전교조는 똑같이 한통속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시진핑이를 뒷전하고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고 우리가 고작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는 안 되지만은, 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민들을 대신해서 오늘 우리가 시진핑 사진을 찍는 퍼포먼스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의 이 모든 역사적인 장면이 역사의 스토리로 기록될 수 있도록 계속 제 목소리를 체증해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톤을 좀 낮추겠습니다. 75 안 가면 제가 또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정말 여러분 천천히 찍으세요. 너무 금방 끝나면 재미없잖아, 그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찢으시고, 찢으신 건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넣어서 불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불태워버리고 싶은데 제가 장담을 못해서 불은 안 태우고 찍기만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환호성하면서 찢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천천히 찢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분노의 많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거 전 국민이 해야 되고,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당이라는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문재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가 우리 6.25 역사를 그렇게 왜곡하고 정의의 전쟁, 항미원조라고 얘기한다라면 시정연설 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해야 그게 정상적인 정상 대통령입니다. 정상 국가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 많은 국민들이 왜 저 사람들이 왜 우리 공화당에서 찰진한 6.25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보도 않기 때문에 6.25 전쟁이 북침인데, 그죠? 아니 북침이 아니라 남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북침이라고 얘기하는 시진핑이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누구도 이것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 6.25 남침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시진핑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전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또한 이에 굴종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광화문에 의해서 집회가 허가된 이 남대문 신세계 분수대 앞에서 이 소공원에서 오늘 우리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광화문에 이어서 여기 남대문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앞에 말씀드립니다만은, 본 기자회견 집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여기 저 길 건너가 이제 을지로로 향하는 명동 입구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죠? 그 길 쪽으로 여러분들, 이것은 집회가 신고된 거고 우리가 오늘 행진만 안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격을 두고 여기서 길 건너가서 을지로 입구 쪽으로, 여러분들 1인 피켓 시위가 17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1인 시위하는 장면들도 역사의 기록물에 남길 테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가지지 마시고, 비록 행진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피켓 시위에 모두 동참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담가 듣고 여러분 1인 피켓 시위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담가 힘차게 부르고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 길 건너셔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여러분들 간격을 두시고 사회적 거리 간격을 두시고 저기 계신 분들 보이세요? 계속 체증하고 있어. 네,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시면 돼요. 그래서 을지로 입구 쪽으로 을지로 입구 명동 입구 을지로 입구 쪽으로 쭉 여러분 1인 피켓이 하시면 됩니다. 자 저도 함께 건너갈 테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건너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대 차량은 조그맣게 그 노래 좀 틀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노래를 조금만 더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안 나오는 거야 일단. 네. 자 우리 그 조익 씨하고 전동 변호사님은 피켓이 하는 쪽으로 저거 헌수막 피고 계세요. 저기 박 팀장님 오늘 방송을 헌수막 들고 가서 전동 변호사님하고 피고 싶어요. 헌수피 건너가죠. 네 이제 카메라는 송영진 대외협력실 실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인시 하시다가 17시에 마무리 회견이 있으니까 17시면 전 민족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시 예, 예, 예. 15시경까지 1인 시위로 진행이 되고요. 15시에는 마무리 기자회견으로 이곳 한국은행 앞 분수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부터는 대외협력실 송영진 실장님께서 촬영을 담당해 주시기로 하셔서
카메라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송영진 대외협력실장님께서 잠시 새 회의 중이세요. 발이 보이시죠? 잠시 오셔서 여러분들께 현장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방향이 이쪽으로 된 줄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어.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집회하니까 좀 어떠세요, 기분이? 예, 매우 좋습니다. 네, 아, 좋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습들 보니까 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집회를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지금 우리 채팅창에 제가 반대로 했다가지고 킥킥킥 반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계속 좀 고생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아, 6.25 남침의 역사를 시진핑이가 왜곡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광장하고 또 신세계 앞에 와서 잘못된 역사를 왜곡하고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시진핑을 규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내정 간섭을 하게 되면 문재인이가 시정 연설을 통해서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데? 지금 길 건너가고 있는데 우리 개가 좀 그래 때문에 내가 건너간다 그래. 건너가니까 뭉탱이는 그러지 내가 그래서 도착하시면 퍼질 거라고 그랬어요. 예. 일일이 사사건건 다 경찰들도 또 가입하고 개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우리 공화당 내부가 108명 정도밖에 실시간 채팅장이 없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장에 많은 분들이 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그 링크를 좀 걸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집회가 있는 날은 우리 공화당 라이브 방송이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19 군사비에 대한 여적죄로 처형하라, 뭐 이런 부분, 윤미향 구속하라, 이런 깃발도 있습니다. 자, 간격을 좀 더 벌리세요, 간격을. 자, 경찰들이 계속 지적하니까, 자, 우리가 1인 시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네,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피켓도 보입니다. 네. 네. 자, 오래간만에 그 집회하니까 좀 어떠세요, 기분이? 아, 네, 기분 좋아요. 아, 기분 좋아요? 살아있는 네. 것 같아요. 살아있는 느낌이, 살아있는, 한 말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여성 동지분들도 나와서 네. 우리 1인 피켓 시위에 이렇게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많이 해주시고, 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아까 광화문에도 오셨었는데 우리 뉴스도 열심히 지금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인선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지현 최고께서도 1인 피켓 시위 하는데 현장에 다 와서 당원들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지현 최고위원님 오래간만에 현장에서 목소리도 듣고 당원들이랑 같이 화이팅! 네. 공화당 화이팅! 현장에서 공화당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공화당 네. 앞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오늘 그래도 집회는 우리가 축소돼서 했지만 좀 어떻습니까, 인지현 최고위원님? 역시 우리 공화당의 열기와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네. 지금도 당원님들 막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네. 이렇게 문재인 퇴진 1인 시위를 해주고 계셔서 네. 저도 한 분 한 분 인사 올리면서 같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현 최고님 연일 감사합니다. 손 한번 네. 흔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예, 네. 여기 우리 당원분들도 이렇게 얼굴 잘 안 보이시려고 얼굴은 가리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저 집회하니까 좀 어떠세요? 기분이. 예? 괜찮아요? 힘들어요? 예, 예. 이렇게, 아프신데도 이렇게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자, 아들아,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어서 미안하다. 이런 피켓도 들고. 추미애가 된 피켓! 자, 저 오래간만에 나와서 이렇게 시위하니까 좀 어떠세요? 저 매주마다 나가고 싶은데, 예. 딱 몸이 건지근지근이고. 예. 매주마다 우리 형제들 모아서 보수들 치고 그랬었는데 이제 네. 매주마다 나오겠습니다. 아이고 예. 나왔고 또 그날까지 해야죠. 아, 집회를 안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아니 우리 형제들 형제들끼리 집에서 보수도 치고 그랬대요. 야, 이게 집회를 안 하면 안 되겠네요. 그 문재인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새끼한테 뭐 해줄 말이 뭐 있겠어요. 네. 빨리 집에 가. 깜빵 가야지. 예, 예. 문재인 깜빵 가라는 함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또 우리 당원분들이 계시는 곳으로 여러분 이게 보시면 여기가 명동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죠. 저 신세계 박정도. 자, 여기 보시면 또 우리 공화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으로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직도 감옥에 거의 4년 가까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제 폭망, 안보 폭망, 문재인 파쇼 정권 이제는 속지 말자. 이렇게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왜 우리가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홍보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공식 카페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분산되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당 쪽으로만 사람들을 또 모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중앙당도 뭐 각 시도당이 하는 것처럼 그 중앙당은 광화문과 또 우리가 집회 신고가 허용이 되고 집회가 99명까지는 받아주는 한국은행 앞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탄핵 역적 62마리만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우리 여성 동지께서도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한국은행 그 별관 뭐 건물을 새로 짓고 있네요. 아니 리모델링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북계 극강무도한 살인 살해 행위 원점 타격으로 보복하자. 문대인은 안 하겠죠. 하지만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겁니다. 자,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 그 집회에 이렇게 참여하고 1인 시위 피켓도 참여하셨는데 아까 광화문 광장에도 계셨었는데 좀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아, 정말 우리는 우파들은 좀 초조한 마음이잖아요. 이렇게라도 네. 해야만이 조금이라도 좀 마음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너무도 우리 국민이 이 시위하는 걸 알아주지를 않고 뭐 알아달라는 것보다도 같이 행동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뭔가 그런 관심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관심조차도 없고 눈을 흘겨보며 지나가는 행인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제 마음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이 네. 이게 뭔데 6.25 얘기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니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6.25가 우리 어머니 남침인데 그죠? 남침인데 폭침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알리고자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예예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폭침입니까 남침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리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네네네. 네. 아, 예. 그 청년들이라든가 네. 젊은이들이 그걸 모르니까 네. 좀 관심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관심조차 없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를 네.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아, 저도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네. 문재인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문재인 진짜 해도 너무하고 이거는 일을 주면서 돈을 벌게 해야 되는데 일도 안 주고 돈 뭐 그거 몇 푼 그거 몇 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주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그걸 갖고 살아라고. 사람은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만 되는 건데 네. 그래 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나쁜 정권도 너무도 해도 해도 너무 되는 정권이라서 정말 화가 나고 진짜 불화탕이 터집니다. 네. 그걸 모르고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세상을 만드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아, 예, 예. 정말 끌어내렸으면 좋겠는데 예. 어떻게 끌어내리지 못하고 뭐 억지로다 저렇게 파퓨 정권이 저렇게 하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우리는 국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내가 하나하나가 중요하니까 모두가 국민이 우리 공화당으로 참석해서 정말 문재인을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 당 대표께서 지금 막 대구에서 또 뭐 어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그 투쟁 국민의 바닷속으로 가고 있는데 대표님께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아 우리 정말 정직하고 용기 있고 정말 우리 조원진 대표님 같이 이렇게 정직하고 용기 있는 대표님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분의 정말 정직함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 따르는 거지 그분이 뭐 저기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우리 예. 국민들이 예, 예. 정말 진정한 대표님 같이 협조해서 예. 이 나라 죽어가는 망해가는 나라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 너무 존경합니다. 정말 진짜 피 한 방울 안 섰겠지만 내 형제보다 내 자식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에요. 아, 네. 네, 조 대표님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고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시지만 우리 조 대표님 생각을 하면 정말 어떻게 저런 분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께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리 당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늘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거 너무 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협조해서 네. 우리 이 나라 살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Our Republic Party Live, 우리 공화당 라이브 방송. 여러분들께 생중계로 떨어져 계세요. 떨어져서 너무 친한 척 하지만 안 돼. 저 뒤에 경찰들 다 사진 찍잖아. 예, 제가 또 이렇게 간섭도 해야 됩니다. 하도 이놈들이 지랄지랄을 해서 경찰들이 우리 그 당원들 있는 곳에 곳곳에 이렇게 뭐 경비 경찰까지 나올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 지키자니 우리 국민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시죠? 몰라요. 몰라. 뭐 북한의 시진핑 아니 저 중국의 시진핑이가 6.25 역사, 남침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사실조차 사실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이것을 뭐 국민의 그 신민원 당에서 논평 하나 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놓고 보수 우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잠시 또 이동하고. 저 서부 계신 분들이 이제 남대문 경찰서에 반장 과장쯤 되는 사람 같아요. 뭐 이런 얘기는 제가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네, 우리 당원들이 있는 곳으로 제가 이동 저 건너편에도 또 당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 언제나 고생이 많으신 곰돌이. 곰돌이 김선생님, 우리 김성훈 잠시 쉬고 계시네. 다리 아파가 요즘 몸도 아픈데 몸도 아픈데 저렇게 나와서 또 애국한다고 애쓰시고 계신 우리 김성훈 곰돌이 많이 사랑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저도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국민들은 너무나 한가하네요. 중국이 6.25 남침 역사를 왜곡해도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이렇게 한가한 모습들을 보면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방송은 Our Republic Party Live라고 해서 우리 공화당 라이브입니다. 많은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 또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명동 롯데백화점 있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찍으러 돌아다니세요. 예? 없어. 어느 쪽으로 갔어? 네, 여기 오니까 열심히 체조하고 이거 김성훈 곰돌이 부부 열심히 찾는 무궁화 선생님. 우리 무궁화 선생님, 곰돌이 선생님 다 좀 사랑해 주시고 네.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대한민국 지키자님 열심히 본방을 사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리 안 아프세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다리 아프시대. 아이고 참 힘드시겠습니다. 네. 자, 프레스라는 명찰을 걸고 우리 뉴스.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인데 일이 없는 날은 와서 이렇게 방송을 꼭 찍어주시고 언제나 우리 공화당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 저는 저런 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뉴스. 감사합니다. 우리 뉴스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 라이브. 우리 공화당 거. 다리 안 아프세요? 광화문에도 계셨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었는데 오래간만에 집회하니까 좀 어떠세요? 저기 속이 시원하죠? 속이 시원해요? 예, 우린 예, 집회는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예. 문재인한테 한마디 욕 한 번만 하세요. 문재인을 처단하자. 처단하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아, 예. 세 번. 아, 세 번. 아, 예. 문재인을
끌어내자. 야. 문재인 퇴진. 아 보셨죠? 네. 저 여러분 그 열정의 목소리. 예.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몰라요. 중국이 6.25를 이렇게 역사를 왜곡했어도 국민들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한가로운 모습들이죠. 예. 김찬희님 상인동에서 뭐 하는 중이세요? 무슨 말씀인지. 예. 김찬희님은 개 시끄러우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우리공화당 Our Republic Party Live라고 우리공화당 라이브입니다. 시끄러우면 나가면 돼요. 당신이 좋아하는 문재인 방에 가서 열심히 노시면 됩니다. 네, 동진님 열심히 1인 피켓 시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역사를 왜곡해도 국민들은 한가롭습니다. 6.25를 북침이라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의 모습은 한가롭기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시진핑의 잘못된 역사 왜곡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네. 6.25가 어떻게 북침입니까? 네. 자, 우리 우리 당원 여러분, 우리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고 그래야 우리 가시밭길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야 김찬희 씨 민노총이 일원에서 광화문을 개차반 만들 때는 이게 정상이야? 옵티버스 라임 사태, 조국 사태 이게 정상이야? 어따 대고 우리 보고 정상이냐고 물어봐. 그런 개쓰레기들이 시대의 사기꾼이 정상이 아닌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안 그래 김찬희 씨? 네, 천사사니님 감사합니다. 아니 문재인 병신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국민들이 저항하고 있는데 그게 제정신이냐고 얘기하는 물어보는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자 오래간만에 집회하니까 어떠세요 동진님? 네? 오래간만에 집회하니까 어떠세요? 안 힘드세요? 괜찮습니까?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아, 말씀은 잘 안 하시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이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의 6.25 남침 역사에 대해서 중국이 시진핑이가 6.25를 북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 광화문과 또 남대문 현장에 나와서 집회 신고된 곳에서 이렇게 저희가 시위를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자유파 국민들은 보수의 피만 빨아먹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국민의 정체성이 무너져가도 선거 때만 되면 표만 받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과 여러분들이 등을 줘야 대한민국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가로운 모습, 국민들의 한가로운 모습을 보면 제가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한쪽에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닌지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 중국의 시진핑이가 제가 학생들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북침입니다. 네, 그 북침인데 시진핑이가 그거를 북침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말씀만 해주실래요? 그냥 쉬는 날에 그냥 북침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그 역사를 왜곡하는 이 중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좀 화가 나지 않으세요? 네, 화가 나죠. 화가 나죠? 네, 젊은 학생들도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네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이가 6.25를 북침이라고 얘기하고 정의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학생들도 그런 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학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학생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자, 우리 공화당 라이브에서 중국의 시진핑이가 6.25를 북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또 국민들에게 잘 모르니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젊은 학생이 6.25는 북침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시진핑이, 중국의 시진핑이가 6.25를 북침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많은 국민들은 정말 한가합니다. 누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인지 우리 정말 윤채윤 기자님 열심히 지금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틀딱이라고 말하는 놈들은 개또라이입니다. 요즘 누가 틀다 그래요? 니네 아버지, 어머니, 틀리 하지 말고 요즘 임플란트야, 김찬이. 알았어? 어따 대고 틀딱이래, 씨. 여러분들이, 김찬이 씨 만나면 옥수수를 다 뽑아버리세요. 요즘은 틀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요즘 다 임플란트 한다니까? 어휴, 진짜 꼬래, 씨.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윤 기자님이 실장님이 저런 말 하니까 웃긴가 봐. 막 웃고 있어 지금. 네, 예쁜 바바리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빛나죠? 아름다운 모습. 네.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 누구냐고요? 윤채윤이라고 합니다. 윤채윤. 제가 이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어차피 이제 공개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치우예를 구속하라 지우개님 멋집니다. 썸네일 포스팅이 참 멋집니다. 아직도 틀딱으로
틀딱으로 보수 우파를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틀딱은 문재인이 이빨 다 지금 틀니로 갈아 꼈잖아. 아유 진짜 걔 국회의원 안 왔으면은 노무현이 문지기거든. 국민들 선동해서 전라도 선동해서 대통령 된 주제에 무슨 문재인 지지하는 주제에 무슨 보수 우파를 틀딱으로 매도하고 있어. 근데 그 프레임 옛날 거야. 지금은 전부 임플란트를 하고 있다는 거 김찬희 씨는 아시기 바랍니다. 쪽팔리면 나가라 김찬희. 이 당원분들 또 어느 쪽으로 가셨나? 관광객들 같습니다. 지금 신세계 백화점인데 저게 미츠고시 백화점의 경성 분점이었어요. 김찬희 정신은 뭐 뭘까요? 빨치산인가? 아, 안에서나 밖에서나 언제나 고생하시는 우리 최민선 부실장님. 아 진짜 고생 많으세요. 안에 나오나 밖에 나오나 예, 또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체킹하면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래간만에 집회하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최민선 그 부실장님. 투쟁하니까 너무 좋고. 예? 투쟁하니까 너무 좋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아 예예. 우리들의 생각을 함축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어요. 국민들한테 알려서 좋고 또 투쟁하는 거니까 투쟁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됩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다리가 아프신 어르신은 저렇게 앉아서라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찬희는 그냥 틀딱 뭐 이런 거 대깨문 놈들이 에? 하는 얘기 그냥 써서 하는 거야. 그냥 뭐 보수 오빠가 틀딱 이러니까 우리가 다 틀딱인 줄 알아. 여기 계신 분들이 틀딱이에요? 저도 임플란트 3개 했는데 이 현장에서는 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인선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 무궁화 방송 예. 늘 현장에 나와서 취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5.18법도 있고요. 공수처법도 있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개혁의 그 최종 목표는 평등 공정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는 딱 두 가지예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검찰의 그 공정성입니다. 그 수사권 남발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추미애입니다. 여러분 그 뭐 많은 국민들 15% 정도가 보수 우파의 대권 후보로 윤석열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윤석열은 문재인 1기에 총애를 받던 사람이에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제3자 뇌물죄라는 걸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공로로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역적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문재인한테 가장 총애를 받아서 검찰총장이 됐는데
윤석열이가 수사하다 보니까 문재인 측근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표적이 된 거예요. 근데 에? 윤석열이 때문에 검찰 개혁이 안 되는 것처럼 문재인 권력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토사팽구 당한 거죠. 토사팽구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것을 국민들하고 싸움 붙이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그러니까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을 수사해라. 이렇게 지가 이 그 지 입으로, 지 주둥이로, 어? 그 틀리로 얘기해 놓고 이게 수사하니까 다 문재인 측근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을 쳐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몰라. 윤석열이가 붙이 뭐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좌파는 그래서 부모도 팔아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윤석열이가 임명될 때, 여러분, 윤석열이가 임명될 때 어떤 모습을 봤어요? 더불어민주당 놈들. 장모 문제 2003년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이 정부가 초대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이를 임명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문제가 많으면 검찰총장 임명하지 말아야지. 예? 이제 자기네들 조사한다고 윤석열이가 나쁜 놈이래. 이게 말이 돼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더불어민주당을 176석이나 준 국민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개또라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어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한테 총회뱉던 제1기 윤석열과 추미애가 임명한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추미애 검찰, 추미애에 충성하는 검찰, 국민한테 충성해야죠. 검찰의 목표가 평등과 공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반칙과 특권은 국민 앞에 다 평등한 거고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그러한 공정한 잣대만이 적어도 법무부 장관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의 아들의 특혜라든가, 그죠? 조국의 뭐 표창장이죠, 인턴 중이죠. 한 놈같이 다 그런 놈들만 뽑아놓고, 검찰총장을 뽑아놓고 이것을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이 검찰총장 적임자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윤석열이가 어떻고, 이게 말이 돼요? 국민들 편가르기 하고 있는 거는 문재인 권력이에요. 우리가 뭐 윤석열이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한 썩어빠진 더불어민주당을 176석이나 준 국민들이 원망스러운 거죠. 여러분, 검찰개혁이요? 무슨 검찰개혁입니까? 할 수 없어요, 얘네들은. 절대로 여러분 검찰개혁 못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 기자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법은 무너졌죠. 대한민국 검찰도 무너졌어요. 검찰 230명이 커밍아웃 그 추미애 발언에 전부 다 항의하지 않았어요. 검찰난입니다. 검찰난.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건 적이 있었어요? 검찰 230명이 들고 일어났다고요. 추미애 하나 때문에. 이게 추미애가. 네? 아, 우리 어르신도 이렇게 1인 시위를 허리 아프신데도 기대서 하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의 염원을 담은 매두 벌륜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빨리 박근혜 대통령의 저런 것, 우리의 염원들, 이런 것들이 하늘에 닿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석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그 이동연 그 아직 인턴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얘기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멘트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아무 말도 안 하면 제가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하지 않으면 우리 그 계신 분들이 재미 있을지 없을지 지금 하는 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나가시더라고요. 대통령이 국민을 학살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를 실현한 사람 아니에요? 또 정책은 가장 사회주의 정책이었었고 의료보험 제도 같은 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나라예요. 그 의료보험 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박정희 대통령이 실으시면서 의료보험 제도 이 사람들 제발 안 받기 홍보하지 않으니까 역사책도 마찬가지고 종교주의 개악마 같은 것들이 개뿔들이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그 전에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있을 때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율이 약 70% 막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73%. 근데 이제 뭐 요즘은 뭐 돈 먹고 자살했잖아요. 그죠? 제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공헌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역사가 평가할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의 어떤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공을 지우고 과만 들쭉여서 그 사람들의 지지율이랑 거의 대등소이하게 가고 있어요. 5천 년 간의 역사를 물리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이 좌파 놈들은 그래요.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으면 지금 박정희 대통령 시절보다 대한민국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약 한 333배쯤은 잘 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이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외교 안보 있는 것조차 다 말아먹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역대 최고의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분 예산이 시정연설 보셨죠? 8천억이래요. 그런 시정연설을 제가 듣고 있으니까 내가 저 다 듣지도 않았어요. 대충 신문 가심란 이런 거 보니까 네? 정말 대한민국이 희망찬 대한민국 옵티머스 라임 조국 윤미향 문재인의 청와대 공작선거 울산 공작선거 개입 부정부패 비리가 없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아. 국민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겨운데도 이러한 부패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문재인의 시정연설을 보면서 우리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김영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잠시 1인시위 하는 장면들 현장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 벙어리로 가만히 있으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아, 지금 160명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한 명이 한 사람씩 링크를 좀 걸어서 여러분 카톡방에 걸어서 우리 공화당 라이브 공방이 지금 방영되고 있다고 공방을 사수하지 않고 좀 외쳐주세요. 야, 우리 공화당 라이브가 6만 명인데 현재 방송 160명밖에 보지 않고 있는 건 좀 안타깝거든요.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표를 주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아까 공화당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공화당은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에 찬성했어요. 근데 공화당은 단 한 표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하원, 상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이 시대에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하기 위해서 탄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이 그 보수 우파라고 자처하는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당,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62명이나 배시해서 탄핵시켜놓고 문재인이가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따오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하나 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국가꽃을 가방에 숨겼을까봐 또 다른 물건들을 소지하고 들어올까봐 가방까지 개인 몸을 추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민들의 아픔을 알겠냐? 니들도 수색당하는데 국민들은 얼마나 아프겠냐? 시비 털 필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러한 잘못된 진실에 대해서 알리는 거고, 문재인이가 몸통이 문재인 아니야, 라임 옵티머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울산 공작 선거 지시한 사람이 문재인 아니야. 그 검찰 공소장 기소 내용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167번 나온다고 하잖아. 그럼 몸통이 문재인이지.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목이 너무 칼칼했는데. 네. 아, 참 여러 가지입니다. 국민들 참 여러 가지예요. 네, 가세요. 아, 시비 걸지 마세요. 시비 털지 마세요. 문재인이가 라임 옵티머스 이러한 사람한테 검찰 문제, 지금 무슨 검찰이 개혁을 지금. 아유, 참 나원. 추미애가 지금 검찰 개혁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네 말 잡는 사람들 230명 검찰들이 그러면 다 그러면은 나쁜 놈들이야? 검찰 230명이 커밍아웃 한다고 커밍아웃 그거에 대해서 댓글 달았잖아요. 법무부나 개혁하라고 하세요, 기호님. 제가 이 창에서 이러한 저러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주의는 그런 것도 양념이라고 문재인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양념으로 자기네들은 왜 보수 우파를 공격하고 개 지랄인지. 여긴 내가 얘기했잖아요. Our Republic 파티 라이브, 우리 공화당 라이브에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문재인 지지한다는 방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지지하지도 원래 않고 저주하지만은 하루빨리 문재인이가 파면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국정농단이고 지금 추미애가 하는 거는 여러분 그 검찰 농단이고 이건 완전한 이런 것이 바로 국정 농단이에요.
최순실 농단, 최순실 농단 하는데 최순실이가 무슨 뭐 검찰 개혁에 한 번이라, 아니 검찰 인사에 한 번이라도 개입한 적 있어요? 여기 와서 비난을 하려면 박원순이 같은 사람 비난하세요. 박원순이 같은 사람 자기 부하 여직원을 4년 동안 성추행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사파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체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주사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태성님 반갑습니다. 이태성님 반갑습니다. 아, 이게 그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배고프네요. 그죠? 계속 말을 하고 또 광화문 광장 또 여기 와서 이 앞에서 또 계속 얘기하고. 자, 우리 인지현 최고님도 안 가시고 계속 끝까지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 우리 인지현 최고님 화이팅. 아, 네. 자, 이제 잠시 후에
17시에 우리가 방송을 종료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려고 저는 이제 또 기자회견 마무리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본방 사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에 17시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 테니까 주변에 1인시 하시는 분들 전달해서 본부서로 좀 와달라고 전해주십시오. 현수막 안 주셔도 됩니다. 현수막 접으시고
자, 사무총장님의 마무리로 오늘 인사 끝내려고 합니다. 주변에 일 지시하시는 분들 모두 무대 주변으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공화당이 전하는 메시지는 중국의 시진핑이가 6.25를 북침이라고 이 역사를 왜곡한 그러한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국민들에게 같이 함께 잘못된 역사, 그러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이러한 시진핑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과 또 한국은행 앞에서 오늘 기자회견도 또 1인 피켓 시위도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17시에 정확하게 17시에 지금 1인 피켓 시위하고 계신 분들 전달해서 모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광화문과 또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 집회에 함께 해주신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먼저 우리 공화당의 인지원 최고위원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의 그 뜨거운 애국심과 열정에 항상 경의를,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도 저도 북한인권법 통과시키라고 1인 시위 하루에 2시간씩 100일, 200일 해봤을 때 30분만 지나도 허리 땡기고 발에 불이 나는 게 1인 시위입니다. 남들이 할 때는 그냥 쉬워 보이고 그냥 하나보다 하겠지만 내가 직접 해보면은 대단한 신념과 열정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또한 1인 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고 내 자리에서 그 강력한 메시지들, 탄핵 무효, 문재인 퇴진, 추미애를 구속하라 메시지를 발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그 6.25를 모욕하고 반역적 역사 사실로 뒤집으려는 그런 시진핑과 문재인에 대해 항거하는 기자회견 두 차례 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은 박정희 대통령서가 41주년 기념주간에 추모주간에 열리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전국 시도당에서 그리고 서명단에서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한국은행 앞에서 참여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탄핵 무효, 무죄 석방,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 우리 공화당이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공수처법이라든가 또 5.18법, 5.18에 대한 또 그런 것들을 외국 발언하는 사람들은 뭐 7년형 뭐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로 여러분들과 아마 함께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그 공식 카페를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시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 홍보팀에서 즉각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을 잘 접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 카페에 올라온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또 카톡방에 링크를 걸어서 함께 해야지 지금도 제가 본방을 우리 공화당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전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당과에 앞서 여러분들 큰 여러분들의 결기와 또 여러분들의 분노, 의지를 모아서 문재인 나오라고
함성으로 모두 마칠까 합니다. 자, 함성 발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당가 주십시오. 당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기분으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공화당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